ISFJ, 네. 인프제. 인프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ISFJ. 아, 제. 인프제가 아니라 이프제네요. IS죠? 아. IS. 네. ISFJ. 인프제는 실검 검색어가 MBTI 중에 거의 1순위에 해당할 만큼 MBTI라든지 사람의 관심이 많은 게 인프제예요. INFJ. 우리나라에 2%밖에 안 되는 거의 하위권의 유형이에요. 근데 그 김민진 날개님도 하나 틀리죠? IS. 그러니까 비슷해요. 성향이. 네. 인프제 얘기 들어보세요. 인프제. 어린 왕자님. 근데 우리 김민진 날개님은 S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감이 있어. 네.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사회복지 전공에 너무 잘 어울리는 유형이에요. 지금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관심이 많은 스타일인데 SJ잖아요. SJ는 둘이 만나면 시너지가 나. 관리자 같은 시너지. 그러니까 준비하는 유형이야. 그냥 느낌의 필대로 가기에는 약간 틀과 준비를 선호하는 유형. 근데 말하는 거는 좀 쑥스러웠고 생각은 많았지만 표현하는 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유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 김희진 날개님 맞나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막 하얘지고 말할 게 많은데 말하려고 하면은 아 못하겠는데? 근데 준비는 한단 말이지, SJ니까. 네. 아주 그래서 야물딱. 막 메모를 해놓고 그걸로 써서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야물딱진 유형이에요. 아주 속 깊어. 이런 유형. 그래서 제가 지금